이 제품이 바로 블랙핑크 제니씨가 착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상품입니다. 아빠님. 네. 일어나야죠. 아, 저 오늘 휴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인데요? 네? 셀로이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국내 패션 컨템포러리 브랜드 셀루유르 협업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셀루유르 저도 이번에 광고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지웨어부터 하이엔드까지 경계 없는 컬렉션과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룩북과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한눈에 파악될 만큼 힙하고 영한 트렌디한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연예인 셀럽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셀루유르 포장지가 다른 브랜드랑은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택배 박스 안에 이렇게 패키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면에 셀루유르 로고와 셀루유르의 시그니처 고양이 로고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포장지를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더스트에 포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속품까지 신경 쓰는 게 뭔가 좀 더 셀루유르의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옷들은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옆에 있는 옷들인데, 지난 시즌 인사이드 아웃 컨셉 제품이랑 그리고 이번 시즌 반팔과 모자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제품들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왜 셀루유르 광고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준비한 세 가지 모자인데요. 이 모자들은 셀루유르의 첫 시작을 알린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자의 전면에 셀루유르 로고와 그리고 또 귀여운 고양이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모자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컨텐츠를 찍을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자들을 쓰고 나올 정도로 평소에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모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보시면은 모자에 이 챙이 있잖아요. 이 챙이 다른 챙보다 조금 더 길이감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썼을 때 뭔가 좀 더 힙하거나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스트릿 패션이랑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모자의 깊이감, 저는 이 깊이감을 굉장히 좀 따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가 좀 크면은 이 깊이감이 낮은 모자를 쓰면은 이렇게 쓴 듯한 느낌이 안 들고 약간 걸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셀루유르의 모자는 깊이감이 깊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크신 분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자 뒤에를 보시면 또 이렇게 셀루유르 로고 택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 스트랩도 길어갖고 뭔가 더 힙하고 좀 더 스트릿 패션의 느낌이 강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 고양이 자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썼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자의 가격은 59,000원인데 현재 20% 세일이 들어가서 47,2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귀여운 티셔츠인데, 이 제품이 바로 블랙핑크 제니씨가 착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셀루유르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먼저 색감 보시면 옷이 전체적으로 이제 타이다이가 된 듯한 느낌이어서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색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이 리버시블입니다. 저는 반팔이 리버시블인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고요. 티셔츠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색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후드나 맨투맨을 입었을 때 레이어드를 했을 때 포인트 주기가 정말 좋습니다. 로고가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핏이나 이런 색감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저는 이렇게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69,000원이고 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20% 세일이 들어가서 55,2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후드집업인데요. 후드집업 굉장히 헤비해요. 가을 겨울에는 진짜 유용하게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 헤비 코튼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착용했을 때 굉장히 뭔가 이불 속에 감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옷입니다. 안감에는 이제 기모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옷도 마찬가지로 리부시블. 하나의 옷으로 두 가지 스타일링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왼쪽 팔 부분에 이렇게 셀루유르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집어서 입으면은 뒷부분에 셀루유르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옷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셀루유르의 심볼 그래픽 프린트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레드 컬러, 요 그린, 그리고 요 블랙에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레드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입어봤습니다. 이전 셀루유르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웨어러블한 스타일로 나왔고 어디에나 코디하기 쉽게 무난한 디자인으로 나온 게 특징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입어봤는데 뭐 청바지, 스웨트팬츠 뭐 정말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청바지에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로고 하나가 가운데에 크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 로고로 포인트 주기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제가 입었을 때 좀 여유가 있어요. 이 제품의 가격은 49,000원인데 이 제품은 10% 할인이 들어가서 44,1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또 모자도 좋아하지만 이런 미니백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셀루유르의 미니백입니다. 이 가방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심플하면서도 시크한 듯한 그런 매력을 주는 가방입니다.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랩을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은 분실 방지 위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여주면은 목조리 같은 듯한 느낌도 드는 게 특징이에요. 이 가방의 가격은 69,000원이지만 10% 할인이 들어가서 62,1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반팔, 후드 집업, 모자, 가방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셀루유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첫 번째로 후드 집업뿐만 아니라 반팔까지 리버시블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자 같은 경우는 챙이 조금 더 길고 깊이감이 깊다. 그래서 웬만한 남성분들이 모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착용했을 때 스트릿한 패션이랑 잘 어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로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자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셀루유르만의 로고는 뭔가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로고 때문에 좀 더 귀여우면서도 편안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브랜드, 이 옷에 대한 느낀 점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서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셀루유르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이메일 주소는 남기지 말아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남겼더니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자꾸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당첨되신 분 댓글에다가 또 대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쫀하루 되세요.